딱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. 야, 대박이다 하고 이제 저기를 가서 저수지를 딱 골랐더니 진짜 그 크기만한 저수지가 있었고,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찍었더니 그림도 딱 맞았고. 근데 이제 전현경 씨 집, 제순의 집 같은 경우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라고 있어요. 거기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를 커버할 수 있어서 그 중에서도 똑딱그 부분만 비슷할 것 같다 하는 것만 드론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찍었고요. 도청 앞에 근데 흑백으로 나온 장면 중에 헬기샷 있죠. 그거는 실제 그 당시에 찍힌 장면이에요. 23일날 정확히 그때 찍힌 장면, 그 전날. 근데 그거는 누가 찍었겠느냐면 계엄군 측에서 찍었겠죠. 그렇잖아요. 시민들이 헬기동굴에서 찍을 수 없으니까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. 적들, 그러니까 범인들은 증거를 남겨요. 네, 희한하게. 그래서 난중에 나와요. 그리고 그 원본은 지우지 않아요. 왜냐? 왜곡을 하려면 원본을 대조해서 왜곡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지우지 않아요. 그래서 왜곡됐다고 나중에 원본문서 항상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라진 4시간도 나올 것 같고, 저걸 찍은 사람도 누군지는 압니다. 근데 끝까지 인터뷰도 안 해주고 도망다니고 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나올 겁니다. 사라진 4시간 중에서도 딱한 컷만 더 왔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고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때, 이 영화를 만들 때, 물론 이제 다큐멘터리도 오랫동안 했지만 기존의 상업 영화들이 뭐랄까 역사를 이미지로 캡처해서 사람들한테 스토리로 전달하잖아요. 근데 그 이미지를 박제할 때 잘못 박제하면 관객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가거든요. 그런 오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투리도 저는 그렇게 박제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전라도 사투리 하면 왜 그렇게 60년, 100년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서는 맨날 건달, 깡패, 거지 새끼들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20분만 이렇게 딱 깔았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평온하게 일상의 대화를 얼마나 정겹게 나눌 수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배우들을 찾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안 되면 절대 안 뽑습니다. 캐스팅 디렉터님 되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마지막에 막 골라낸 배우들 그만큼 이제 고르기 어려웠으니까 마지막에 골라준 배우들은 더 잘해주시기도 하고,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본 저는 통으로 다 드렸어요. 모든 배우들한테. 그러니까 이 영화는 주연이 없어요. 주연이 없잖아요. 송암동이 주연이에요. 거기에 사는 사람들, 거기에 온 계엄군 중에 일부가 주연인데, 작품 전체를 봐야 자기 역할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삶이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도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가 관계가 보일 거다. 그만큼의 감정들을 나눠 가져야만 영화가 완성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는데, 대본을 읽고 이제 첫 우리 전체 리딩 딱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. 이게 사연이 있는데 이게 지원작인데요. 2억 원을 지원받았거든요. 지금 보셨지만 65분 영화인데 다더 찍은 것도 있어요. 편집됐는데 2억 원을 7월 달에 지원받았는데 12월 달까지 제출하래요. 그래서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영화 안 된다, 망했다, 못 찍는다 그랬는데 5일 동안 찍었습니다. 5일. 2억 갖고 5일 만에 찍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저기 2억. 관객님 여쭤보신 것 같지만 CG를 하셨습니까? 절대 될수 없는데 입덕기 2억 갖고는. 서울에 보면 233억 순조정. 거의 100분의 1도 안 되고요. 그 돈으로 만들었는데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 다 충분히 했고,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스펙타클하게 보여줄 수도 있으나 내용은, 그러나 돈이 안 되니까 못 보여주죠. 뭐 장갑차 한대 트럭 세대 나왔고요. 거기에 엑스트라도 다못 채웠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쪽에 안 앉아 있고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는데, 사실은 또 56대가 지나갔어요. 그날 장갑차 앞뒤로 트럭 54대 해가지고 1300명의 공수부대가 지나갔어요. 송암동은. 그러면서 각자 560발씩 양쪽으로 X자 람보처럼 총탄을 메고 있다가 그걸 다 썼습니다. 나중에 도로가가 황금색이 됐더라. 시민들이 증언을 탔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썼어요. 근데 그거를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썼습니다. 그래서 아까 영화 보시면은 많은 게그저뭐 미니어처처럼 인형도 있고,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그게 실물로 들어갈 거예요. 다음 영화에. 걱정하지 마세요.
그래서 이제 배우님들이 밀실에서 갇혀 있으면서 표정으로 밖에 소리를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, 차라리 그게 관객들이 그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같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 공간에 같이 갇혀 있게 되고 그 표정대로 심리를 추적하게 되니까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기법으로 씬마다 사실은 한 명씩, 이 주인공, 이 씬에서 이 주인공 한 명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친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몇 컷을 더 넣었어요. 근데 5일 만에 어떻게 다 찍으라고, 미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하고 많이 싸우면서도 찍었는데 결국은 딱딱 필요한 것들만 잘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런 식으로 고증을 정확히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들어온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